도서관과 교실, 병원, 연주회 등에서는 휴대전화를 끄고 시험 기간에는 외부에 휴대전화를 가져오지 말 것과 통화 요금, 엄마! 본인의 용돈으로 낼 것을 권고하는 응? 안내를 줄 거야? 왜 그래 당신? 배 아파? 아 아니야 괜찮아. 내가 운전할까? 그게 하나도 없으면서. 엄마 보러 들어가 볼래?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 괜찮대. 이찬아, 엄마 좀 봐주라. 숙제는 했어? 그럼 얼른 집에 가서 숙제 먼저 해야겠네. 컴퓨터만 하지 말고 숙제 먼저 해. 알았지? 엄마 병원에 며칠 있어야 되나 봐. 우리 애들 엄마 없어도 혼자 잘할 수 있지? 잘할 수 없어? 언젠 혼자 안 했나? 찬이는 혼자서도 잘할 거야. 엄마도 잘할게. 병원에서 나가면 더 잘하려고 노력할게. 그 대신에 휘찬이도 엄마랑 약속 하나만 해줘. 엄마한테 매일 일기 보여줘. 학교가 끝나고 병원에 가서 엄마를 만났다. 엄마는 지금 다쳐서 병원에 며칠 지내면 된다고 한다. 내일은 약속대로 병원에 가서 엄마에게 일기장을 보여줘야지. 이제 엄마가 늦게까지 일도 안 하고 술도 안 마시고 내가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엄마가 계속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들은 엄마가 계속 아팠으면 좋겠대요. 잔소리도 안 하고 술도 안 먹고. 언제부터 아프셨습니까? 네? 그냥 사고 났을 때부터. 아니, 그거 말고요. 계속 위장장애로 시달려오지 않으셨습니까? 통증이 꽤 심했을 텐데. 지금부터 제 얘기 잘 들으세요. 남편분한테는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1995년 5월 10일 분위기라고는 전혀 모르던 그가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더니 갑자기 나를 쓰러뜨렸다. 나쁜 인간, 나쁜 놈, 짐승. 아빠? 원치 않은 일이 생겼다. 그날 아이가 생겨버렸다. 덜컥 겁이나 그 사람에게 달려갔더니 지우잔다. 나쁜 인간, 나쁜 놈. 키울 거다. 건강하게, 똑똑하게, 착하게. 나보다 낫고 아빠보다 나은, 둘이 합친 것보다 나은 아이로 키울 거다. 하, 제발 딸이었으면. 엄마! 아유. 밥은? 응. 숙제는? 했어. 일기는? 썼지. 엄마 좀 잘 그려달라니까. 봐, 엄마 또 눈 감고 있잖아. 잘 봐. 이렇게, 이렇게. 잘 안 되네. 엄마, 후회해? 뭘 후회해? 나 때문에 엄마 후회하지. 휘찬이 때문에 왜 후회해? 엄마가 잘못한 건데. 아니야, 아빠가 잘못한 거야. 앞으로 원하지 않는 게 생기면 지워버려. 그리고 미안해. 하지만 엄마를 위해 치마를 입을 수 없어. 밤새도록 아파 우는 아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이 못난 엄마는 행여 아기가 들을까 봐 밖에 나와 우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다. 밤새도록 집안에선 아기가 울고 집 밖에선 내가 울고. 아가, 사랑한다. 제발 아프지 마. 엄마, 사랑해. 제발 아프지 마. 휘찬아. 휘찬아, 이제 엄마한테 그러지 않아도 돼. 아까 간호사 누나가 와서 엄마 주사도 놔주고 또 약도 먹여주고 다 했는걸 뭐.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 아니야, 엄마가 이렇게 하면 나 아픈 거 다 나았어. 뭘? 노래. 빨리 빨리 나라 아빠 손은 약손 엄마 배는 똥배 빨리 빨리 나라 아빠 손은 약손. 눈 봐라. 엄마 아프니까 공부도 더 잘하고 말썽도 더 안 피우고. 우리 아들 때문에 엄마도 점점 낫는 것 같아. 진짜. 그러면 엄마 학교 앞에 나올 수 있어? 학교? 왜?
학교 앞에서 깃발 들어주는 거. 엄마도 그거 할 수 있어? 그럼. 엄마 아픈 거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어. 다시 또 그런 말 하면 엄마 아들 아니야. 우리 아기가 아픕니다. 제발, 제발 제가 대신 아프게 해주세요. 여자로 울려요? 어? 아, 봤구나? 그거 내가 울린 거 아니야, 임마. 근데 넌 왜 그렇게 시무룩하게 앉아있냐? 여자친구 헤어지지? 아니면 헤어지고 싶은데 헤어지자는 말을 못하겠어? 벌써부터 그렇게 시무룩한 표정 지으면 어떡하냐? 나중에 나이 들면 얼마나 많이 지어야 되는데. 아저씨,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으려고 사랑하는 사람들 헤어지게 만드는 사람. 무슨 소리예요? 그런 게 있어, 임마. 자, 너도 나중에 필요하면 부탁해라. 봐도. 땅 꺼지겠다, 임마. 하늘 도망가겠네. 아, 예. 저도 이해는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좀... 네. 네. 잠시만요. 아빠,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 선생님, 제네 엄마 암이라면서요. 아빠, 이사를 했지? 너 암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알지? 어떻게 되는데? 죽어. 암 걸리면 다 죽어. 왜? 누가 암 걸렸어? 아니.
엄마! 엄마, 괜찮아? 엄마가 왜? 엄마 괜찮아. 이거 엄마가 얼마나 부르고 싶었는데. 힘이 넘친다, 우리 아들만 보면. 엄마, 잠깐만 기다려봐. 여기서? 주영씨, 저는 이별 대행사에서 왔습니다. 박희찬씨 아시죠? 박희찬씨가 보내서 왔습니다. 원래 일을 그만두려고 했었는데 박희찬씨가 마지막 손님이라 특별히 온 겁니다. 그럼 박희찬 씨가 보낸 메시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박희찬 씨는 엄주영 씨와 헤어지기 싫어합니다. 이런 경우 처음이네요. 박희찬 씨는 엄주영 씨가 다시 일어나길 바랍니다.
박휘찬 씨요. 네. 아드님은 엄마한테 보여드릴 것이 아직 남았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 잘 그렸죠? 그동안 왜 엄마를 못 그렸냐 하면 엄마가 너무 예뻐서래요. 괜찮으세요? 박희찬 씨가 이제 엄마 말도 잘 듣고 일기도 잘 쓰고 앞으로 거짓말도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